안녕하세요, 오사입니다. 오늘은 청양읍에 잠시 다녀오는 길에 길가에 있는 소나무 숲속을 찾아 들어왔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아주 특이한 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설밭을 형상하고 있는 산줄기는 뒤편에 기봉한 산보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후 논과 밭을 지나 길게 뻗어 내렸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즉, 저 위 산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과 사과밭, 그리고 논을 지나 이곳으로 뻗어 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논을 조성하면서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산줄기의 형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돌아서 보면, 묘지는 저 앞쪽에 있는데요. 얼핏 보면 평지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풍수서에서 이렇게 평지에 가까운 땅을 산줄기가 뚫고 나갈 때는 눈으로 쉽게 식별을 할 수가 없으나 평지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마적이나 초사 훼손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묘지를 향하는 곳을 중심으로 좌측이 약간 낮고 우측도 약간 낮습니다. 즉, 묘지로 향하는 중심을 기점으로 물이 좌측과 우측으로 분수가 되는 형상입니다. 이를 풍수서에서는 고 일촌 위 산이요, 저 일촌 위수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상을 감안하면 풍수에 기술되어 있는 전형적인 잠룡의 형상입니다. 주변에 자란 소나무의 수령을 감안하면 사람이 산줄기를 훼손해서 일부러 평평하게 만든 형상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와 같은 잠룡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입수의 형태를 입수육격 중에서 잠룡 입수라 하며, 잠룡이 뻗어 나가다가 혈이 맺힐 때는 약간 솟아오른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묘지 뒷편에서 약간 솟아오르는 형상입니다. 물론 묘지를 조성하면서 사람의 손길을 탔기 때문에 전부 자연적인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약간 솟아오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약간 고개를 숙인 곳에 봉분이 조성되어 있고,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좌우로 상당히 넓습니다. 즉, 혈이 맺혔을 때 형성되는 혈장의 넓이를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 바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덮여 있긴 하지만 봉분 뒤편에 커다란 바위가 박혀 있고, 묘지 좌측에도 커다란 바위가 있고, 묘지 우측에도 커다란 바위가 있으며, 앞에도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는 비석 받침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 이곳만 바위가 있고 주위를 둘러봐도 바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곳만 바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상당히 큰 바위가 말입니다. 봉분도 상당히 큰 편인데요. 묘지의 주인은 동운대부 벽동군수 겸 벽동진과 병마 첨절제사 창령성공 윤적치며 배 숙부인 전주시 부자라 되어 있네요.
장영성 씨 씨는 고려 때 호장 중인을 역임했던 성인부를 씨로 삼고 있는데요. 장영성 씨가 처음 이 예산 땅에 들어온 것은 1613년에 성원이 개축국사가 일어나 전국이 혼란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예산군 신양면 계곡리로 낙향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예산으로 낙향한 장영성 씨 집안에서 대사관 성정진, 우윤 성석신, 부사 성혁수, 군수 성윤적, 판서 성원묵, 판서 성수묵, 참판 성관호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곳에 묻혀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혈이 맺히고 나면 뒤편에서 양쪽으로 분수가 되었던 물이 묘지 앞에서 다시 모여 합수를 이룬다고 풍수사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묘지 앞을 보면 낫습니다. 즉 묘지 뒤편에서 양쪽으로 분수가 되었던 물이 묘지 앞에서 다시 합수를 이루는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룡 입수한 후 혈이 맺힌 명당을 평지를 이루던 산줄기의 기운을 받아 혈이 맺혔다고 하여 평수혈이라고 부른다고 풍수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밭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인정묘를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큰 바위가 상하 좌우로 놓여 있는 한 가운데 부분에 묘를 조성할 생각을 하였을까요? 전국을 누비면서 수없이 많은 묘를 살펴본 저도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묘는 처음 봅니다. 평지나 다름이 없으면 누구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잠룡 입사는 산줄기를 놓치지 않았고 그것도 바위가 둘러싼 한 가운데 혈이 맺힌 명당을 찾아 묘자를 잡은 선인의 안목이 놀랍고 그 해안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와 같이 잠룡 입수를 한 후 돌처에 맺히는 형태의 혈을 우리 선인들은 연화부수형이라 지칭을 해왔는데요. 이곳의 지명이 연꽃연자를 써서 연리라 하니 이 또한 이곳에 맺혀있는 명당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